성갈리변에 있고는 한번 꼭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그 문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중앙선관위의 3개 요직이라면요.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상임위원, 그리고 사무총장입니다. 이제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이제 겸직을 하게 돼 있고,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이 둘다 장관급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 보니까, 사무총장도 장관급입니까? 이야, 예. 정말 그게 참 세금 내 가지고 그냥 어문 놈들 베개 살리네. 나 참. 사무총장을 장관급으로 한게 1992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차관급이었겠죠.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제가요, 이분 뭐 많이는 못 봤지만 상임위원을 거친 분을 한번 들어봤더니 뭐를 계속 강조하냐면 국무위원급이다, 장관급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한번 그 들어가서 살펴보면 상임위원이 국무위원급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정치지향적인가, 권력에 눈이 걸은, 권력에 그렇게 배가 고팠는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정말 정상적인 장관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누구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 얘기를 자기 입으로 자꾸만 해야지 자기의 권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저는 이제 그 자료를 쭉 연구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만들어진 게 1963년부터거든요. 1963년이니까 이제 혁명 후니까 대개 이제 혁명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쭉 갔죠. 그런데 이 사람 중앙선관위의 가장 큰 목표가 뭐였냐면, 바로 사무총장을 자기들이 하는 거, 우선. 처음에는 사무총장도 자기들이 못했죠. 사무총장을 자기들이 하는 거. 계속 이제 위에서 내려오니까. 두 번째로는 상임위원도 자기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이룬 게 상임위원의 선관위 자체 인력이 보인된 게 1994년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사무총장을 거치면 이제 상임위원으로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 최초의 사람이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때 김봉규 상임위원이란 분인데요. 이분은 상임위원을 6년을 했습니다. 6년. 아, 그 전까지는 다 6년입니다. 예. 그런데 이때 상임위원을 3년으로 바꿉니다. 법에는 그대로 있는데, 법에는 그대로 있지만 이것을 이제 그 자체 규정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왜 그것을 바꿨느냐? 제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사무총장을 맡으면 상임위원이 될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만들어놨구나. 거죠. 6년 동안 한 사람이 하면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3년씩만 하자. 이렇게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잘 아시는 정홍원 총리, 예. 이분도 상임위원을 잠깐이지만 한 2년 역임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홍원 총리 다음부터 김호열 씨가 이제 상임위원이 되면서부터는 거의 중앙선관위 출신들이 사무총장을 거쳐서 선관위 상임위원이 됐습니다. 자기들의 빅픽처가 완성이 된 거죠. 중앙선관위원장 자리는 대법관 자리이기 때문에 언감생신 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대신 중앙선관위원장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어떤 부정을 저질러도 자기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혜주가 선관위 상임위원인데 사무총장을 거치지 않고 이제 상임위원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총장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조혜주 씨는 정말 낙담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정부랑 손을 잡고 대통령을 만들어주고 이제 상임위원으로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이 중앙선관위라는 것이 꾸준히 자기의 권력을 확대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했구나. 그리고 사실 중앙선관위가 대한민국 선거만 하면 되지 AWEB이라는 또 국제선거관리 기구를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진출하지 않습니까? 아니 국내 문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또 망신을 시키고 있어요. 뭐 이라크니 뭐 필리핀이니 여러 군데 가서 홍보니, 예.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이런 체제를 반드시 깨야 된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직위는 사무총장을 끝으로 해야 되고요. 사무총장은 장관급이 돼서는 안 되죠. 그건 차관급 정도는 낮춰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결국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저는 이 중앙선관위를 쭉 연구하면서 그런 결론을 3.15 총부정선거가 이제 혁명정부에 의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그런 선거관리위원회의 출범을 낳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4.15 부정선거 문제가 이제 공론화가 돼서 처벌이 되면은 그땐 대대적으로 한번 이제 물갈이를 해야겠죠. 야, 그러나 예. 저나 참, 이 나라가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참. 근데 대법관들도 하늘을 보면, 야. 이 문제가요, 이 문제가 단순히 선거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요번에 아프가니스탄 사태 봤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가 결국은 최종 귀착지는 거기라고 봅니다. 그렇게 나라가 이제 없어지는 형국이 되고. 그 결국은 좀 이렇게 선거를, 그 권력을 훔치는 것은 뭐 결국은 나중에는 체제를 뒤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게 지금 예. 국민들이야 뭐 당장 생활에 지장이 없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항상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 체제를 바꾸는 거죠. 체제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 이번 일이 또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항공기 속에 있는 650여 명의 사람들하고 매치가 되는 거죠. 대부분 생활인들은 이제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생업에만 매달리지만 이게 뭐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뭘 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30년, 40년 만들어 놓은 거 빼앗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빼앗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 뭐죠? 세금 처음에 올리는 거죠. 그 다음 법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뭘 예. 바꾸면 되냐? 헌법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뭐. 헌법을. 그러니까 예. 지금 예를 들면은 뭐 대법관들이라든지 전국 지방법원의 법관들이라든지 검찰이나 이런 분들은 다 자기 세대뿐만 아니라 아이들 세대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예. 이게 궁극적으로 저는 비교적 이제 지금까지 활동해오면서도 이렇게 장기 전망이나 이런 부분에 책도 쓰고 그런 종류의 주장을 많이 펼쳤는데 이게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김영길 장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제 변혁입니다. 예. 체제 변혁을 지금 뭐 이 보유세를 그렇게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과표를 올려가지고. 그럼 그거는 나중에 뭐죠?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귀한 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 그런데 제가 그러면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데서 이제 오늘 선거 문제와 별도로 말씀이 나와셨으니까 내가 마지막에 꼭 이렇게 문의를 드려야겠다. 아프간 문제에서 이제 그 공군 예비역 중장까지 계신 분 입장에서 이 아프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하는지 우리 문제하고 연결해서 그냥 좀 소신 발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거든요. 예, 그렇잖아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저는 이제 최근에 안보에 관해서 강의를 많이 이렇게 요청받아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1975년에 베트남 사례, 베트남이 공산화된 사례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 75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벌써 한 45년, 50년 된 자료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잘 이렇게 듣는 분들이 체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요,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된 것도 과연 베트남 혼자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1957년과 58년에 57년에 호치민이 북한을 방문했고 58년에 김일성이가 북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나눴겠습니까? 6.25 전쟁이 끝난 6.25 전쟁 얘기를 아마 두 사람은 나눴을 겁니다. 그래서 1974년에 73년에 이 파리 평화 협정을 맺은 것 그 자체가 김일성의 어드바이스였다. 즉 당신이 이 적화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미군이 참전하거나 미군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미군을 돌려보내라.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결국은 공산화를 완성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군만 나가면
공산화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변함없는 북한의 공작이었고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낮은 단계 연방제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얘기했죠. 노무현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고 얘기했죠. 이게 뭐냐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그리고 종전선언을 하면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으면 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을 철수하라는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전작권 문제, 종전선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할 뻔했지 않습니까? 2018년 평화의 시대가 왔네 해가지고 막 난리법석하고 막 유튜브에 광고 때리고 야단 났지 않습니까? 아유, 이런 뭐 이런 나라에 어떻게 살 건지 참 말씀 계속 하시죠. 박사님, 그 1938년에 예. 영국의 수상 체임벌린이 독일에 가서 히틀러와 뮌헨 협정을 맺고 체임벌린이 딱 런던 공항에 도착해서 그 평화 협정을 흔들면서 우리 시대의 평화가 왔다고 아주 네. 호언장담을 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일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꼭 1년 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네. 박사님, 제가 1985년에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거든요. 대위 때입니다. 대위 때. 근데 그 당시 제 담당 교수가 미 공군 중령이었어요. 예. 저를 이제 점심을 사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85년이니까 월남전 끝난 지 10년 되는 때죠. 그분은 이제 쭉 교수로서 그 미 공군 대학원에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도 인상에 남습니다. 김대위 그러면서, 10년 전에 월남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월남 장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1975년 4월 30일 날 나라가 없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본국에서 오던 생활비도 끊어지고 미국에서 지원해주던 수업료라든가 생활보조금이 다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학교에 다니던 월남 장교가 5명이 있었는데 이 5명이 집세를 못 내니까 다 집을 정리하고 한 집에 모였답니다. 한 집에. 한 집에 모여서 남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 영어도 되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알아서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겁니다. 5명이. 그래서 공동생활을 했답니다. 한 집에서. 예. 그러니까 조그만 아파트에 5가구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은 나가서 돈을 벌고 여자들은 생활을 하고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월남 사람들이 그런 눈물을 겨운 노력을 해서 지금 정착을 해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 박사님 그 월남국수 좋아하십니까? 예, 월남국수 좋아하죠. 미국에 가면 포75라는 게 있어요. 예. 포75. 그게 이제 월남국수인데, 바로 그 75가 1975년을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나라 없는 서름. 이제 아프간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그냥 무차별하게 지금 쏴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대한민국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박사님이나 저나 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선거의 문제가 아니고 국채에 관한 문제고 대한민국에 관한 문제다. 국채에 관한 말씀을 문제죠. 국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국채. 예. 국가의 체제 자체가 전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뭐 무기가 얼마고 경제력 격차가 뭐 다시 뭐 예를 들면 몇 배 차이나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은 그거는 다 끝난 거죠. 예. 저는 뭐. 그 조갑재 씨나 정규재 씨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세상에 공산화가 어디 있어 이런 얘기는 안 하는지. 예. 그분들 지금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산화가 있으면 부정선거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실체를 인정하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만 저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해서는 국민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인간 본성을 보면은 가장 멋진 게 다른 사람을 약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원로신데 그 나이가 꽤 드시죠. 올해 한 80대 초반 되신 분이 지금부터 한 1, 2년 전 정도에 내보고 이러더라고요. 이거 다 가져갈 건데 뭐. 어허. 그분이 강남에 오피스를 갖고 계신데
오피스에서 만나는데 오면서 이거 다 가져가면 그만이잖아. 그때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이야기죠. 40년, 50년 쌌더라도 뭐 금세 가져가면 그만이잖아 이 이야기인 거야.